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첫째 보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교육을 시켰고 제자 훈련을 시켰지요.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은 고치시니라 치유. 그래서 교육 훈련 가르치는 것과 복음 전파와 그리고 치유, 이게 3대 사역인데 오늘 하나님의 가장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주님이 하신 일대로 한 게 제일 좋은 교회 되겠죠. 제일 좋은 게 어떤 교회일까? 또 복음이 뭘까? 복음의 능력이 뭘까?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뭐라 하냐 하면, 자, 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안쓰럽게 보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래서 뭐라 한가, 제약이 말하기를 추수할 것은 많대. 지금 전도 안 된다고요? 주님은 추수할 것도 많대요. 문제는 추수할 일꾼이 적대요.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한 주인에게 정해서 일꾼을 보내주사라. 여러분들이 추수할 일꾼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하나님 우리 인간을 만들 때에 병 걸리고 그럴 존재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사랑의 대상으로 그래서 그렇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만든 게 뭘로 보냐면 하나님이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형상의 모양대로 한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만이 형상의 모양, 영으로 계세요. 인간만 영적으로 만들었어요. 동물은 영이 없어요. 동물은 혼은 있고 육은 있죠. 식물은 육만, 이렇게 몸만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자,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이렇게 생육 번성 정복하라는 놀라운 영적 권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유혹해 가지고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선악과가 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 말씀을 범하니까 영적 죽음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인데 이 성경 말씀만이 영생을 주고 생명, 생명, 영으로 4차원의 영이요,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에요. 생명인데 바로 이 말씀을 범하니까 영이 죽어버린 거예요. 먹지 말라. 그래서 결국은 죄가 뭔가,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거. 단절돼서 생명이 단절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전기가, 전류가 흐르잖아요. 전선줄 끊어져 보면 전기 바로 나가듯이. 마치 영이 죽은 것은 전구따만의 촉과 같은 촉이 떨어져 보면 불이 나가듯이 영이 죽음이 와버린 것이 인간의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 어떻게 하신가? 유혹하는 뱀에게 너는 저주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어라. 여러분, 뱀이 흙 먹고 살아요? 어떻게 흙을 먹어요? 깨구리 먹고 살겠지. 그 뭐냐면 사단은 종신토록 사단의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흙을 먹고 살기 때문에 결국 육신을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이 육에 질병을 줘버리고 하는 것이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보면 마귀는 악한 영인데 죽이고 멸망시키고 악한 영, 미움, 시기, 질투 모두가 악한 어둠의 영에 속해야 한다고 하고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빛 가운데 사는 것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게 전부 이쪽의 과가 이쪽 과예요. 오늘 우리 인간은 이제 하나님의 영향 아래 사느냐 마귀 영향 아래 사느냐 중간에 있어요. 그 중간, 그 중간에 내가 혼의 세계에서, 혼은
예, 지성, 감정, 의지가 있어. 머리로 생각하고 감정, 희노애락 감정이 있고 의지 행동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에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속할 수 있고 마귀에 속할 수 있고 내 의지 결단해야 돼요. 말씀을 깨달으시고 복된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이 땅 오셔서 하실 일이 뭔가. 아, 이 죄 문제 해결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셔서 흘린 피로 하나님과 단단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교통해 준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 이웃과 교통, 이게 십자가인데, 죄의 문제 해결,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의 고통을 예수님의 친히 그 양손에 한번 못 박혀서 그 고통을 참으시고 견뎌내시면서,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 그 보혈을 믿은 사람들은 그 피가 우리 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단절된 죄의 문제를 십자가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건 아버지 결자가 없다고 단호하게 예수님만 구주가 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 채찍에만 나으시고 또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래서 피 흘리시게 됐는데,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죄악 때문이고, 근데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얻었는데,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짐승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악을 담당하신 그 예수님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믿음으로써 우리가 고침받을 자유가 있고 특권이 있어요. 당당히. 왜? 주님이 이미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피 흘리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이미 받았다 하고 우리는 시인하고 하는데, 그럼 왜 나았다고 성경했는데 왜 병이 옵니까? 이 속인 마귀가 살짝 들어와가지고 병을 줘요. 그 마귀 쫓아내면 병이 떠나게 돼 있어요. 이게 당연히 합법적으로 나가. 나 나갈 권리가 있어. 주님이 다 담당했어.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그 보면 누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대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예, 계속해요.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일일이 손을 얹어 고쳤을 때, 안수했을 때 41절 현상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이 나가면 병이 나가요. 저는 안수해서 막 나가고 막 떨어지잖아요. 검은 통증이 그 순간 멎어지고 나가요. 근데 한번 나간 게 또 들어올 때가 많아. 왜냐하면 죄성, 육성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고. 그 귀신은 이 더러운 곳에 마치 파리나 이 쥐새끼 같아가지고 음식 쓰레기가 있는 곳에 이것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에 거룩함 가운데서 통이 회개하면 거룩한 것이 능력이에요. 그러면 어둠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회개하고 통이하고 어둠을 쫓이고, 그게 뭔가 내 안의 욕심을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 자, 한 번은 중풍병자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네가 죄사함 받았느니라 그런 말한 적이 있어요. 뭐? 아니 참나마다 어떻게 죄 용서했나 그런 말할 수 있어? 하고 이제 그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여러 가지 시비를 걸었을 때 내가 죄 용서한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침상에 일어나 걸어가라. 그래서 딱 걸어가버려요. 봐.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병은 여기 왔는데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했어요. 영의 문제, 죄의 문제. 용서, 내가 죄를 용서해 줬다. 그리고 병을 고쳐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나아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 우리는 이 영의 혼의 문제는 상처가 있어요. 상처. 자, 히브리서 12장 15절. 히브리서 12장 15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은혜에 이르지 못한 방향인데 쓴뿌리가 나서. 쓴뿌리가 뭘까? 쓴뿌리, 상처, 아픔, 눈물. 이게 해결 안 돼갖고 엉어리진 사람들. 마치 이 세금팔이 딱 들어가면, 내 안에 세금팔이 들어오면 계속 찢겨서 아프게 오고 거기서 고름이 들고 건들면 터지고 그런 사람 내적 치유받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환경이 어렸을 때 참 하나님 사랑받고 부모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쓴뿌리가 없어요. 천진난만 참 좋아. 근데 굉장히 어려운 마음과 고통 아픔을 막 가슴에 쌓인 사람들은 굉장히 쓴뿌리가 있고 상처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조심하게 달아야 돼요. 자기가 아프니까 찌르면 팍 터져. 자기한테 말한 것도 아닌데 괜히 나한테 무시했다고 빡 터져. 자기가 괜히 아프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사랑밖에 없죠. 치유시켜줘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한가 치유해보니까 예수님이 사도행전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성령과 능력을 기름붓듯 해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치셨다. 그러니까 마귀가 눌려. 여러분 풀밭에 딱 앉아있으면 눌리죠. 내가 일어나면 풀이 다시 일어나게 돼요. 뭐시 눌러보면 안 되거든요. 마귀에 딱 눌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쫓아내는데 마귀는 절대 안 나가요. 뭘로? 성령과 능력이 와야 하나님의 영의 감동만이 마귀를 쫓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안수 성령의 기름 부어주세요. 제가 손들고 막 있어요. 기도도 하고. 그게 성령의 능력 기름붐이 오기를 사모하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영이 살고 혼의 내적 치유를 받으시고 육이 치료받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 육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가? 세 가지 시험. 돌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어떻게 되는지 떡이 물질이 중요하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 영으로 살아라. 그랬고 혼의 시험이 성령 꼭대기 뛰어내리라. 결국은 주 안에 시험치 말하겠느니라. 혼의 그냥 뛰어내리라. 십자가 지고 고통당하지 말고 인기 명예로 그냥 구슬을 한번 해봐. 그렇게 요구해 버린 거예요. 차나마 영광을 보여주고. 그래서 경배하라. 경배 문제, 영의 문제거든요. 하나님만 경배해야 된대. 그래서 영혼 육을 다 이기시고 비로소 전파에 가라사대. 이게 그러니까 복음은 뭐냐면 영의 죄 문제 혼 육을 다 해결해야 복음이지. 진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보니까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천국은 뭔가 겨자씨 하나 같대요. 씨, 말씀이 씨가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제가 씨를 심어 여러분 영예가 그 영예 지금 말씀을 계속 씨를 심으면 이 씨가 자라게 해야 돼. 그러면 크게 자라게 된다. 그러니까 씨를 생명의 씨를 주고 그걸 믿음으로 잘 영이 자라게 되면 자라게 된다. 자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보면 시작.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여기서 형을 명해서 형이 혼자 모든 유산을 독차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란가
내가 그런 일을 할 정도 어느 정도 아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불어 중요한 것이 생명주로 왔기 때문에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은 육신의 몸에서 탐심이 계속 일어나요. 이 싸움. 그래서 생명이 소유한 게 없다. 영의 생명은 아무리 많이 가진다게 된 게 아니고 풀처럼 꽃처럼 떨어지고 말라질 것이기 때문에 생명을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생명을. 육을 위해 살면 그렇다는 거요. 자,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많아가지고, 이야, 작년에 곡간도 가득 찼는데 또 소출이 많네. 더 크게 창고를 지으리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이 먹고 마시고 즐기자. 아니, 영원히 관계없는 건데 아무리 쌓아놔 필요 없는데. 그러면서 주님 뭐라 그런가. 어리석은 자여,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어리석은 자, 내가 오늘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면 네 소유가 무엇이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를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부여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영이 강해갖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야 하는데 너희 이 땅에 새끼 밥 먹고 사는 인생아, 뭐 때문에 그렇게 고루성하며 애들 쓰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 영을 얘기하죠. 자, 또 한번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이 5천명을 먹인 그 떡을 만들었을 때 저들이 최고 인기 정상이었어요. 막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따라온 이 의도가 뭐이냐.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배부른 거 그것이 그렇게 좋아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이 표적을 본 까닭이 똑같이 따라와도 표적 야!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병 고쳐서. 정말 기적이야. 천국과 지옥이 있네. 어떻게 5천명 먹고 이렇게 남어? 기적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놀랍고 충격을 느끼고 막 해야 되는데 살아계시고 안 계시고 우선 배가 고프니까 먹어야 된다니까. 다음 세상 그 천국과 지옥 그런 얘기하지 마.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면 돼.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 이 땅에 아무리 먹어봐야 썩을 양식 이게 화장실 가고 없어져 썩어요. 썩지 않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해답이 이사야 61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네, 됐어요. 자, 여호와의 영이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 부어서 가난한 심령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했고 나를 보자. 마음이 상한 자를, 마음이 상해 있어요. 누가 나를 건들고 힘들게 만들고 찔러 상하게 아프게. 근데 이것을 주님 은혜 받고 성령 오시야 고침 받아요. 마귀 보내 자유를 가지냐 노임을. 이게 복음의 능력 안에 사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하나님 엘리야에게 시돈 땅으로 가서 사르바 과부에게 공기를 받아라. 가서 보니까 이 과부가 아주 가난하다가 마지막 이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밀가루 한 우꾼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먹고 내가 죽으려고 합니다. 어차피 놔두고 죽으나 그냥 죽으나 3년 6개 흉년 동안에 그런 비참한 상황인데 이걸 생각하면 인간의 한계가 그거예요. 내가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한다고. 근데 생명은 어디 있을까? 이 엘리야를 만나가지고 엘리야가 그래 그러면 그 떡을 먼저 갖고 나한테 갖고 와. 내가 먹고 축복해 줄게. 딱 축복해 줬더니 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더라. 근데 그 가루가 뭘까? 가루가 예수님 말씀이죠. 말씀에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는 기름은 성령의 기름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뭘로 해결할까?
바로 영혼의 말씀 먹고 성령의 은사 능력이 오게 되면 생명을 준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마귀는 어떻게 했는지 육에 질병 주고 마음에 상처 주고 그걸 해결하는 게 뭘까? 성령 오셔야 되는데 악한 영은 악한 습관, 중독, 게임 중독 이게 전부 어둠의 영이 묶은 거예요. 그걸 묶었는데 인간 힘으로 못 이겨요. 어둠의 마귀를 쫓아야 예수님을 나가라! 막 제가 손들고 가! 막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정의 상처, 아픔 이것을 또 사랑으로 치유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 안에 치유받는 여러분들이시기 바랍니다. 주소할 일꾼이 뭘까? 예, 바울은 고린도에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능력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이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은 여기에 있는데 흘러가야 돼. 나타남과 능력으로 나 복음 전했다 이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령이 나타난 능력이 아껴서 뭐냐면 육은 죽이고 혼은 깨뜨리고 다 육은 죽이고 혼은 깨뜨리고 혼을 죽이면 바보 되버려요. 혼은 지정인데 지식이거든요. 혼을 죽여 아예 내 생각 죽여본데 노 영이 혼을 다스리고 육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깨뜨려진다 했다 깨뜨려진다 깨뜨린다는 것은 네 생각 하나님 말씀 항복이라 그 말이거든요. 육은 죽여야 돼. 이건 절대로 답 안 되는 거예요. 육은 죽이고 혼을 깨뜨리고 부서져야 돼. 이게 부서. 그래서 육이 혼을 집어보면 이거 본능 짐승 같은 인생 사는데요. 혼을 육을 집어 영이 말씀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면 인격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대단교회가 굉장히 좋은 소문난 교회인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울이 개척했는데 뭐란가 내가 너에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했다, 확신했다. 그러니까 교회가 체질이요. 조용히 우리 장로교는 말씀 중심을 해. 좋죠. 물론 말씀으로 해야죠. 시끄럽게 한다고 해서 좀 야, 뜨거운 것도 시끄러운 것 달라요. 떠들고 그걸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역사가 사도행에 나타났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복음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가. 그래야 말씀의 능력을 생명이 돼야 되는데 지식으로 안 돼요. 영으로 생명으로. 그래서 그런 게 살아있는 교회가 되죠. 자, 베드로는 안진뱅일 때 뭐라 하겠어요? 은과학은 내 기업권이와 나는 참 이 말이 좋대. 베드로가 몸에 돈을 안 갖고 다녔더라고. 돈 없는 사람 눌리지 마시오. 은과학은 내게 없다 하겠더라고. 베드로 거짓말하고 써. 괜찮아요. 은과학 없어도 돼.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느니.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 권세. 나사렛 예수 이름이라 그러라! 안진뱅이한테 그 돈 몇 푼 중에 낚았어. 치고 지가 뛰고 지 문제 근본 문제 해결하게 낚았어요. 근본 해결해 줘보잖아요. 일어나 걷고 뛰어서 막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놀래가지고 막 베드로한테 야 그때 베드로가 여기서 참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수의 이름에 권세를 했다 자기 영광 안 받고 딱 하나님께 영광드리자 그래서 베드로가 살았어요. 어쨌든 그런 능력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제가 오늘 요셉 얘기 내적 치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치유가 뭐냐면 영의 죄 문제 해결하고 마음의 상처, 아픔, 쓴뿌리 여러분 시어머니 미워하고 그러면 절대 미우면 쓴뿌리 있으면 위장병 걸려고 안 나서요. 절대. 그럼 빨리 용서해 줘버려야 돼. 용서가 안 돼. 성령이 와서 용서했는데 그 성령의 상처가 아픔, 상처, 쓴뿌리가 치유되어야 평안합니다. 내적 치유, 그러면 감사하고 기뻐 행복해요. 근데 누군가 맺혀있고 미워하고 원망하면 마귀가 이게 딱 들어있어. 그럼 나 몸도 병도 나버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질병 먼저, 영의 문제, 마음의 문제, 다 마음의 문제, 내적 치유. 내적 치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의 섭리와 인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예. 요셉이 종에서 감옥살이까지 해가지고 힘들었잖아요. 국무총리 됐는데 나중에 내적 치유가 어떻게 된가? 므낫세를 뭐라는가? 자, 므낫세 이름을 그렇게 지어요. 예, 창세기 41장 51절. 요셉이 시작.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잊어버려야 돼요. 그 아픔, 감옥 생활은 맨날 그 생각 못 하고 있어. 잊어버려야지. 그래서 이름을 므낫세, 아, 잊어버려야지. 아까. 그것도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그냥 다 잊어버려야지. 그래서 내적 지우는 과거 안 좋은 것을 우리 빨리 버려야 돼요. 그 다음 시작.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네, 번성하겠다고 이제 현재 내가 번성했다 하나님 현재 축복 준 것을 생각해야지 맨 안 좋은 것은 무슨 필요겠어요. 그래서 치유받은 가운데 두 번째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져. 근데 요셉이 나중에 이제 상황 보니까 요셉은 어머니 라헬을 통해서 동생이 누구예요? 베냐민. 근데 베냐민을 처음에 안 데리고 데리고 오라고 베냐민 이제 아버지한테 설득하고 베냐민 데리고 왔는데 요셉은 베냐민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꾀를 썼어요. 그래서 큰 자루에다가 은잔을 살짝 베냐민 넣어놓고 너희들 어찌 손을 아까부냐? 내 은잔 도둑질한 놈이니라. 어이구. 다 풀어보니까 은잔이 어디서 나왔어요? 베냐민 자루 나와버렸어요. 요셉이 다 계획이잖아요. 아이고 또 가라. 이 베냐민 때문에 아버지가 안 데려오려는 것을 억지로 사냐고 데려왔는데 이게 뭔 일이냐고 이게 뭐냐 큰일 났구나. 난리가 나죠. 너희 다 내 종이 아니 베냐민만 종이 돼. 큰일 났어요. 벌벌 들고 형들이 혼좀 놔야 돼. 그 죄 때문에. 예. 그러고 나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 유다가 넷째 아들 유다가 딱 나서요. 나서가지고 중과 중보를 해요. 캬, 정말로 봐. 이 베냐민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죽습니다. 베냐민 큰일 납니다. 베냐민 대신 내가 감옥에 있을 테니까 베냐민도 내주라고요. 야, 이게 하나 앞에 그거구나. 내가 십자가 지고 그래서 유다지파 예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더라고. 쭉 그 행동이 내가 내 십자가 지겠다고 딱 나서요. 여기서 요셉이 어떤 생각이냐면 과거에 자기가 옛날에 자기 구덩이에 쳐놓고 팔아먹은 형들이거든요. 근데 요셉은 그 배달의 형들 정도 없어. 친동생 베냐민만 사랑해. 근데 베냐민을 건져내려고 살리려고 저들이 애를 써요. 막 사자버려. 그때 요셉의 가슴에 엉어리가 무너져 내려요. 그 사랑 때문에. 내 동생 베냐민을 너희들이 그래다 어떻게 살려고 했었구나. 거기서 그 엉어리 사람 내 중에 마음에 엉어리가 있거든요. 엉어리 부부간에도 엉어리 줄 수가 있어요. 남자들 함부로 막 말하고 뭐 그 남자들 다 잊어먹어보거든. 여자들은 상처가 있어. 그럼 엉어리를 풀어줘야 되거든. 형제간도 그렇고 부모간도 다 그래요.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그때의 그 엉어리 그 상처 아픈 것이 베냐민을 저렇게 애를 쓰고 살려내려 그 모습에 요셉 응어리가 부르자. 와, 울어버려, 응어. 내적 지금 울어야 되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운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때는 너무 힘들면 신세한테 아니라 울 때가 있어. 아이고, 나는 이렇게 복도 없는 여자야.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꼭, 막 그러면서. 울어. 근데 내가 신세한테 울었는데 그거 한번 눈물이? 나중에 영의 눈물로 쏟아져 나와요. 회개가. 근데 무얼로 그 상처가 치유될까? 요셉을 국무총리 되었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돼버리지 나중에는. 야, 그것이 그러게 내가 여기서 하나님 인도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당신 이 아래에 있는 하나님이 마음에 생명 구원하게 해서 날 이를 보냈다. 하나님의 경륜 섭리를 깨달아요. 요셉 얘기 아니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생 사례가 힘들었지요. 고난 아픔 눈물이 있었지요. 그랬으니까 지금 여기 앉았지. 그러려면 뭐 자기 잘났다고 막 똑똑히 하고 세상길로 갈 수 있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탁 깨뜨려갖고 홀을 딱 끼어가지고 그래갖고 꼼짝 못하게 만들고 나를 변화시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치유받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마음의 상처가 근데 나에게 상처 준 사람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상처에 항상 선을 쫓으라 항상 기뻐하고 쉬며 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만 하면 내적 치유가 되고 기쁨이 와요. 자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영혼육의 건강은 딱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느냐 이게 딱이다. 교제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고 능력이고 불이고 축복인데 하나님과 깊이 만나야 돼.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로 성령으로 깊이 만나면 교제하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충만해 와버리죠. 근데 기도 시간도 적고 말씀도 적고 그러니까 결핍과 궁핍이 와요. 밥 한 숟가락 먹고 되겠냐고 한 그릇씩 먹어야지. 그 세 끼 먹어야지. 그래서 말씀 많이 먹고 기도해서 충만하고 나면 와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피의 은혜가 예배를 많이 드리고 오후에 저녁 예배 나오고 기도하면서 말씀 있고 은혜가 되고 그러면 내 영이 기쁘고 충만하고 그래서 영이 건강하고 강하고 그런 복된 자가 되면 내 사랑이 충만하죠. 내 마음이 평안해. 내 마음에 구겨져 있는 상태는 마치 여러분 대림이 있죠. 대림이 해줘야 되거든요. 뜨겁게 대림이지 뭘까. 말씀에 뜨거운 걸 내가 가슴에 딱 펴버려. 내 마음에 구겨진 것 아픔 딱 대림이 좀 아이고 감사하고 이렇게 너무 좋아 할렐루야 자기 기뻐 찬양만 하면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남편이죠. 힘들어도 아, 여보 내가 당신 사랑해. 그래서 생명이 흘러가 줘야 됐거든. 나도 힘들고 구겨져가지고 은혜가 떨어지고 생명이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이 세상 마귀 이기냐. 마귀는 바로 공격해버린대. 마을은 기도가 찬미하고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생명의 능력이 없으니까 자꾸 어둠이 와. 부정적인 생각, 미움, 시기, 질투, 고통. 왜? 내 영이 약하니까 바로 공격이 없지. 건강한 사람은 감기 안 걸려요. 내 영이 약하니까 여기서 오잖아요. 결론을 말해서 여기도 나를 지배하고 근데 결론은 마음이더라고. 마음. 내 혼이 선택을 잘해야 돼요. 긍정으로 보고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었으나 아니라 여러분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래서 내가 건강하고 남을 건강을 주고 그게 뭘까? 생명이 사랑이요. 사랑 주면 생명 주고 영이 성령이고 사랑이거든요. 자유롭고 성령 충만 있어 복음의 능력 이렇게 중요한 것을 나는 복음의 능력 안에서 충만해서 복된 인생 승리와 축복의 삶 추수할 일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